이런 말이 있어요. 3년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년 청정은 우리가 남한테 돈을 벌더라도 이세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돈을 남한테 줄 때도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알겠죠? 말하자면은 돈을 주는 사람, 그죠? 돈을 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맞죠? 그리고 그돈 자체도 깨끗한 돈이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깨끗해야 되죠. 그 돈도 깨끗해야 돼. 응? 그렇잖아. 돈을 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그 돈도 깨끗해야 돼. 돈을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도둑놈이 있으면은 이거는 3년 청정이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청정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3년 청정이라고 그래. 우리가 시주를 하는데 도둑질하는 걸 가지고 스님 오는데 시주한다,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거는 3년 청정이 안 되니까 복으로 가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강조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조상한테 제사밥을 올리는데 도둑질하는 쌀을 가지고 밥을 올린다. 이러면 3년 청정이 아니야.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도 복을 못 받는 집안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삼무일치도 마찬가지야. 무지, 무능, 무대책.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이래. 정치, 우리 정치가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정치를 하겠노? 맞아, 맞아요.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정치를 하겠노? 아주 무대책이야. 요세 가지 박자가 딱 들어맞는 게 삼무정치야. 삼무정치를 삼무일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야. 맞죠? 삼무정치를 하고 앉아 있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대책. 국민들은 지금 말이야 다 죽어가는데 1년에 20만 원 죽었다? 40만 원 죽었다? 50만 원 죽었다? 1년에 25만 원 준다? 이거 반복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내 공약을 희석시켜. 이해갑니까? 허경영은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부터 한달 이내에 18세부터 100살까지 모든 국민에게 1억씩을 준다. 그거는 양적 완화한 돈이야. 그 내가 양적 완화를 기술적으로 해. 순식간에 줄 수가 있어. 대통령이 사인하고 채권을 끊어서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그냥 통장으로 꽂아줘. 아무 상관없어. 돈을 많이 찍을 필요 없어. 통장에서 꽂아놓고 돈 출금하는 데로만 나가면 지출은 많지가 않아.
다 통장에 넣어놨지. 뭐 또 현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 통장에 좀 1억씩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안 좋아요? 지출되는 만큼 한국은행에서 결제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 그 양적 완화 2000조야. 2000조 가지고 일시에 한 달 이내 풀어. 왜? 펌프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물을 한 바가지씩 줘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주고 앉아있는 거야. 1년에 뭐 50만 원, 25만 원 이게 뭐하는 짓이요. 다 가게는 망해 있는데 거기에 1억을 탁 주게 되면 급한 불을 꺼요. 감옥 갈 사람들 급히 안 들어가. 응? 벌금 못 내서 감옥 갈 사람 뭐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다고. 안 그래요? 18세 이상 된 아들 3명만, 아들 딸 3명만.